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당대표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홍준표, 김무성 같은 정치인들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시사만사 오늘은 그 소용돌이의 핵에 서 있는 분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십니다. 이와 함께 전국을 입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파문이 대통령과 정당의 우리 지역 내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첫 순서 PK 정치 토크입니다. 2020년 선거에서 허우지 출마를 함으로써 당에 대한 기여를 하고 당이 보다 새롭게 되는데 앞장을 서 주셨으면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예. 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껴오셨다라는 느낌을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출마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예. 아마 작심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유가 있다면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 또 그다음에 한국 보수정책가 가야 될 길이 네.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좀 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예,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의 그 기본 원칙,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네. 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나 이제 이 말하자면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네네. 뭔가 좀 분열의 조짐 또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지금 과거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우려가 지금 상당히 이제 크게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네. 당을 새롭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 정치 전체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지휘해 가고 있는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 수 있다. 예. 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황교안 총리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려서 좀 송구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친박 프레임 네. 내지는 이제 탄핵 프레임이 예, 그게 자유한국당에 덮어씌워질 가능성이 크고 만일에 당선되신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선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그 선거를 좀 치를 수가 있는데 네네. 2020년 선거를 총선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예, 오히려 수세적으로 치를 가능성도 있다. 네, 명분 싸움에서 문제가 예,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네.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셨네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또 홍준표 우리 저기 예.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 걱정들이 있는 거죠. 지금. 비슷한 예. 걱정들이 있으셨고요. 사실상 이 세 분은 뭐 우리 저기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좀 표현했다는 예, 느낌을 예. 받았는데 예. 당권과 대권을 분리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의 기조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 그 세 분, 특히 그 황교안 총리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빅네임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큰 분들이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대권 주자니까 네. 그렇게 이제 대권과 당권의 분리라는 걸로 보입니다만 원래 제 의도는 네. 대권 당권 분리 그 이전에. 그 세 분이 가져서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계파 네. 갈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당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대권과 당권 분리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총선, 멀리는 대선까지를 예. 내다보고 그런 예. 구도 안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제 네. 개파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그러면서 당이 이 새로워지고 네. 또 그다음에 통합적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6, 7개월 동안 또 앞으로 남은 그 한 달 정도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이제 정리를 해오고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치료해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병이 도지는 게 네, 아닌가. 다시 이제 네. 뭐 개파 갈등 네. 내지는 뭐 탄핵 프레임 이제 겨우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 지금 뭐 홍준표 대표 내일 사실 또 부산에 오셔서 네. 또 호카콜라 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한기원 전 총리를 요즘 정조준하고 계세요. 뭐 통진단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공인데 황 총리께서 자신의 공처럼 뭐 예. 포장을 한다. 집안이 망해갈 때 예. 이제 예. SNS에 글을 올리신 예. 것들인데 예. 집안이 망해갈 때 혼자 살겠다고 가출했던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막 공격성 발언들이 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 앞으로 이게 더 뭐 격화되면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당이 어렵고 그럴 때 사실은 뭐 크게 기여하지는 않으셨다. 그런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는 아주 더 강하게 지금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선택이 좀 다르셨죠. 예. 예. 이 대목에서 사실은 우리 저 부산 자유한국당의 뭐 좌장격이시죠. 김무성 예.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혹시 전당대회 불출마는 뜻은 여전하신 건가요? 그거 묻지 마세요. 변화가 있다고 보니까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온 화합과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일 지도체제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전투구로 갈 것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표님이 혹시 뭐 역할을 하신다거나 좀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위기가 오면 나서야죠. 김무성 의원의 워딩의 흐름을 쭉 보면 예. 저는 김병준 위원장님하고 흐름이 너무 비슷하다. 아주 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아마 이제 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두 분이 저 따로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요. 이야기야 뭐 당내에 계시니까 네. 수시로 뭐 지나가다가도 보고 또 뭐 같이 차도 하고 뭐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아니 그래서 저 같이 저 롤을 나눠서 이야기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예. 아니고 아마 비슷한 걱정을 뭐 저 김무성 대표나 저뿐 아니라 네. 다른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한국당 내 당권 주자들이 부산 네. 경남을 뭐 하루가 멀다고 예. 찾아주고 계신데 한번 오신 분들 말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부산은 제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첫날 이곳에 오게 된 것으로 아주 의미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 창원 지역은 이른바 탈원전의 가장 큰 직격탄을 받는 그런 그 협력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뛰어왔습니다. 반문연대라고 합니다만은 반문 국민연대 또는 보수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PK 부산 경남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한국 보수 정치의 한동안 한국 보수 정치의 가장 중심지 아니었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해냈고 네. 그래서 또 게다가 실제로 책임 당원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 경북 다음으로 네, 그렇죠.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과 TK, PK 지역을 합치면은 뭐 사실 전체 책임 당원 수의 3분의 2 가까이 육박하는 네. 이런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들로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지국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예. 요즘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예.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게 예. 민주당이 잘못했을까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몇 달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인적 쇄신 작업도 있었고 또 하나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유시장경제를 네.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비전 또 철학 이런 것도 이제 당내에서 합의를 봐서 저희들 내놓고 있고 네. 그러니까 대한정당으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보고 옛날에 정부 여당이 야당을 보고 늘 하는 이야기가 대안이 없다. 비판을 네. 위한 비판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중심 그 이제 말하자면 워딩들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부 여당이 저희들 보고 무슨 대안이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든 이런 소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단단히 해뒀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거 합쳐져서 네.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이제 도덕적으로 네. 그 해이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한 몇 달 동안은 오히려 지지도가 좀 안 올랐으면 네.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당내에 그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가 네. 개혁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도 좀 더 가져야 될 네, 시기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부산 경남 지역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만 신공항 문제가 김해 네. 신공항이 궁극적 대안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지역의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예. 있는데요. 예. 한국당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정리하지 않고 있고 다만 네.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네. 다시 가덕도 그 주장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그동안 어렵게 했던 합의가 깨지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네. 그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참 좀 미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그냥 다시 다 판을 새로 짜야 되는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대형 국책 사업들 보면은 한번 판을 흔들어 놓으면은 네. 시간이 굉장히 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루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뭐 네. 논의를 하셔야 될 테고 예. 논의 끝에 또 입장도 예. 내놓으셔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기존의 합의를 네. 기존의 합의를 그 무겁게 그 여기면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질문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태극기 어르신들부터 예. 또 바른미래당까지 보수 예.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다는 느낌을 예. 요즘 많이 받습니다. 무엇이 보수이고 우리 사회의 진짜 보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네. 제가 거듭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지금 경제 질서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 또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보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보수 정치 안에서도 그런 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한 부분이 여지껏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모두 다 말하자면 보수 정치 하시는 분들, 보수라고 분류된 분들을 한 그릇에 다 담기보다는 네. 한 그릇에 다 담으면 아직도 과거에 서로 앙금이 있는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더 깨지거든요. 그러게 안 들어가려고 네. 하실 텐데요.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밖에 계시든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연대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뭐 반문연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너무 소극적이고 오히려 그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나누는 중요 이슈가 사실상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평화를 향하는 지향점 같지만 방법론이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화를 거부하고 또 평화를 그 마다하는 또 싫어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국민 모두가. 다만 평화를 향해서 가는데 그 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평화로 가는 길이 그렇게 이렇게 막 잘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차선 고속도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그 뭐 웅덩이도 파여져 있고 그래서 가면서 이것저것을 잘 챙겨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이 하고 특히 정부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걸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비핵화가 뭐든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여당이 때때로 보면은 비핵화 문제를 제껴놓고 경제협력이나 경협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들고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선우가 잘못됐다. 우리가 가야 할 거 어떤 경우에도 그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잊고 살 수 없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경협이 되고 평화체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남북 간에 소통이 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을 때 우리가 김정은 3대 세습의 저 정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소용돌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핵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가 우리는 이제 확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핵을 제거를 해놔야 되지 그 핵이 아주 뭐 안 쓰지 않을 것이다. 또 아니면 어떤 누가 그 저 북한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도 그 핵은 우리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비핵화를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래 선호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남북이 소통이 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남쪽에 있는 제조업들이 어디로 생산기지를 옮기겠습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싼 북쪽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개성공단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 남쪽에 있어서의 노동시장이라든 남쪽에 있어서의 그 말하자면 일자리는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남쪽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떤 산업을 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 같이 정말 남북 간에 서로 어떤 적절한 분업 체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의 고민들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많은 고민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이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이게 그냥 가서 냅다 달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남북 간의 산업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터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뭐 평화에 반대하느냐 평화를 반대하는 리가 있습니까? 다들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간 그 길에서 서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저 사실은 뭐 오늘 제가 또 드린 질문들이 하나하나가 무거운 주제들이라서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들었었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하신 게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 사실상의 불순만을 선언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배수의 진이라고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제가 지금 그 이분들께 될 수 있으면은 좀 출마하지 말고 오히려 2020년 선거 때 그때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험지에 다 같이 출마해서
그때 뭐 승부를 내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네. 저는 출마하겠다 이 소리를 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출마는 당연히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저는 위원장님의 저 작년 7월 달에 취임하신 이후에 네. 위원장님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개파 갈등을 당내에 없애고 네. 보수 정당의 틀을 만드는 것이 네. 꿈이 아니신가라는 네. 생각을 그렇습니까? 했었습니다. 네. 이제 한 달쯤 남은 것 같은데 한 몇 퍼센트 이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제가 점수로 치면 얼마쯤 네. 했느냐 또 얼마쯤 됐느냐고 묻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꽤 이제 받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되는 게 뭐 낙제는 좀 면한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잘한 건 아니고 네. 뭐 점수로 치면은 지난번에 한번 의원들께서 100일 지났을 때 70몇 점을 주셨는데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려고 했던 것은 다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개파 갈등을 줄이고 또 그다음에 당의 새로운 어떤 그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 이런 것을 설정하고 그러면서 인적 쇄신을 하고 또 그다음에 당의 여러 가지 그 내부를 혁신하는 건데 어쨌든 손을 댈 거는 다 됐고 네. 또 제가 하고 싶은 그 순서대로 해왔고 네. 다만 그 결과가 다 완벽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부디 우리 보수가 예. 제대로 된 새의 한쪽 날개가 돼서 예. 대한민국이라는 새를 훨훨 날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져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PK 정치 덕후 예. 예.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셨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다 좀 과감하게 할 줄. 네, 부산 경남의 정치 데이트 그리고 이슈로 풀어봅니다. 데이트 앤 이슈 부산 경남 오늘 진시원 교수 그리고 김범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지지가 2주째 하락세입니다. 이게 손혜원 의원의 여파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 뭐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안 네.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 안 좋은 건 손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요. 아. 그 인터넷 신문이죠. 보수 언론인데 데일리한 네. 조사에 의하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라고 본 게 우리 시민 여론조사가 48%. 네. 아니다가 40%거든요. 투기가 훨씬 높네요. 네. 네. 안 좋은 여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의원직. 탈당이 아니라. 근데 그렇다, 사퇴해야 된다, 53%. 하지 말아라가 33%입니다. 손 의원한테는 뭐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에 대한 당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은 1.4%, 민주당은 1%가 빠졌거든요. 네. 게다가 그 반등을 보일 것 같았던 자유한국당은 고작 1.7%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가 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네. 이렇게 본다면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유는 제 생각에는 네. 시민들이 이 정도의 돌발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정제해서 보는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렇게 좀 시끄럽게 소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상황을 파악하면 되겠다.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좀 태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네네. 아시안컵. 아. 그다음에 또 축구 잘하죠. 예, 양승태 또 전 네. 대법원장 구속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그 시각과 관심을 좀 흐트러뜨린 게 아닌가. 네. 손 의원도 또 빠르게 탈당을 하고 알아서 탈당해 네, 주셨죠. 네, 홍보 광고 전문가라서 상당히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측면도 있다 이분이. 네,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혜원 문제는 이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네.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의 직격타를 달릴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서영교 의원 문제가 예를 들어 재판 청탁 문제라든지 이제 손혜원 문제가 부동산 투기로 귀결되었을 경우에는 크게 네. 지지율이 출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약간의 조정 장세 같아요. 손혜원 본인이 우리 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빠르게 탈당을 하고 또 네. 여당 내부에서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보통 다른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어떤 문제가 민주당 지지율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은 조금 조정하고 있는 장세 같은데 이게 또 네. 어떻게 방향이 튈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말씀드렸지만 어떤 호재건 어떤 악재건 간에 네. 호재가 생겨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는 향후 힘들 겁니다. 대신에 악재가 생기면 계속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손혜원 의원 사건은 손혜원 의원 어떤 저 부동산 투기 의혹은 네. 아직 악재로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반응이 안 되고 있다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손혜원 의원은 악재가 분명한데 어느 정도 물타기가 된 부분도 좀 그런 것도 네, 있었고요. 네. 오늘도 역시 저 대통령 지지율 50% 유리천장론을 강조하셨는데 네. 예. 틀리면 밥 사셔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하락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었는데 부울경과 광주 전남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이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저기 서울에 뭐 리얼미터가 되든 한국갤럽이 되든 몇몇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광주 전남의 지지율이 소폭 오르고 부울경의 지지율이 조금 소폭 오른 것에 대해서 여론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네. 오차 범위 내에 지지율의 소폭 상승이나 하락은 크게 의미를 안 둔다 그러더라고요. 일일이 설명하는 게 더 웃긴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자체가 무리고 의미가 없고 오히려 큰 틀에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민주당의 네.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게 여론조사를 하는 본래의 목적이나 추이를 살펴보는 데 맞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약 맥시멈 80%에서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40%나 되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빠졌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소폭의 어떤 네. 오차범위 내의 변동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세 하락장이다. 맞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주식판도 아니고 뭐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매주 이렇게 그 숫자로 일희일비하는 것 별로 이렇게 의미는 없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큰 트렌드를 잡는 것, 변곡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차범위 내에만 있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은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PK 지역에서 4.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 전라에서 3.3%가 올랐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광주 전남에서 오른 것은 이것이 오히려 그 목포의 문화재 거리 이 부분이 쟁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개발 기대 심리라든지 네. 아니면 호남 쪽에서의 그 견제 세력에 대한 다시 뭉치는 효과. 결집 효과. 네, 결집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보수 세력 보수 언론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좀 흔들고 있다라는 그런 데 대한 또 반작용도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공항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아. 그다음에 이번에 그 남도 지역 이 호남 영남의 네. 그 광역 기초단체 자치단체들이 그 네네.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선언을 했었죠.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 네. 내죠. 거기서 이제 뭐 광역 철도망을 목포까지 부산에서 목포까지 내겠다. 그다음에 뭐 남해안의 해안 관광도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60% 정도 지금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그 개인적인 지지와 또 민주당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지지 호응,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3.3% 정도 오른 게 아닌가. 좀 뭐 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네.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대통령과 당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포커스를 좀 좁혀 가지고 우리 저 부산 경남 이야기로 좀 예,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부산 경남 시도지사들 지지율 한번 볼까요? 예, 시장 같은 경우는 예, 60
9.7%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13등을 기록했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와는 달리 또 계속 올라갔어요. 예, 계속 이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최종 5등까지 예,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금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이 됐어요. 특히 부산시장의 하락폭이 큰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지금 이 조사가 그 지지 확대 지수라는 거거든요. 리얼미터에서 네. 새로 개발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광주라든지 그 네. 대구처럼 이렇게 그 상당히 지지도가 강한 이 균등성이 있는 유권자들의 균등성이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지지율이 갈려져 있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율이 반감돼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수 진배가 좀 팽팽한 예. 지역에는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만든 게 이제 지지 확대 지수인데 이것은 네. 이제 선거 당시 얻었던 지지율을 100으로 보고 아. 100보다 작으면은 이제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보고 네. 100보다 높으면 지지율이 큰 것으로 보는데 물론 선거 때보다 높은 사람은 전국의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 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오거돈 시장님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좀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 부분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13등으로 떨어진 것이고 그때는 서병수 후보와의 편차가 컸었고 그렇죠. 지지율 네. 편차가 네네. 훨씬 컸었고 경남은 네. 김경수 지사와 네. 또 김경수 후보와 또 김태우 후보 간에 팽팽했었고 네. 네. 아, 그런 차이라고 김경수 후보는 이제 올라간 것이고 오 시장님은 이제 또 내려온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좀 네.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방금 나왔던 표는 그 리얼미터에서 매달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예요. 네네. 매달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인데 지금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끝에서 두 번째 16등 하고 있거든요. 16등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지난 6개월간의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몇 가지 케이스로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부산 시민들이 오거돈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부산일보가 금년 초에 부산 시민들이 부산 시정, 오거돈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보면 긍정이 3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오 시장님이 득표율이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한 55%인데 네. 6개월 사이에 한 20%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오거돈 시장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산시의 뭐 간부들이나 주무관들 꽤 많이 압니다. 아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무원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 같으면. 그 철밥통인데 왜. 그렇죠. 네. 철밥통인데 공무원들 입에서 공무원하기 힘들다 이런 분위기 네. 같으면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공직사회 내부의 평가도 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오거돈 시장님이 과거에 부산시에 공직에 몸담았을 때가 2004년도입니다. 지금은 2019년이고 네. 약 15년이 지난 사이에 부산시의 경제규모가 당시에 한 4조 4천억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예산이 12조 9천억이에요. 13조를 다루는 큰 회사로 커졌습니다. 네. 부산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부산시가. 그런데 지금 오거돈 시장님이 과거에 어떤 그 15년 전에 공무원들을 대하던 자세에서 네. 변한 게 없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대하니까 공무원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세상이 달라졌는데 본인은 네.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번째로 집권 여당 내부에서 오거돈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시중에 민주당 내부에서 오거돈 리스크란 말이 돌고 있답니다. 오거돈 리스크가 뭐냐면 내년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정권 권력 교체 완성을 위한 절호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은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죠. 지방 선거에서 이겼죠. 네.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의 정치 권력을 바꿀 수만 있으면 정치 권력의 완벽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말로 상관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거돈 리스크 때문에 이런 정권 교체에 대해 완성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방 권력을 교체하고 난 뒤에 따른 성적표입니다. 네. 오거돈 시정 6개월, 7개월 동안에 어떤 성적표가 나왔냐를 보고 주민들이 총선 때 결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오히려 오거돈 지방정부 6개월, 7개월이 총선에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다고 내부에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시민들에 의한 오거돈 시정에 대한 평가도 박하고 네. 공직사회 내부에서 평가는 더 박한 것 같고 네. 심지어 민주당 내부, 집권 여당 내부의 오거돈 시장에 대한 평가는 리스크를 네. 거론할 정도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오거돈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의 시정은 답이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 저 주요 이수 과목, 세 과목에 대해서 다 F학점을 주셨어요.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셨는데 네. 서병수 시장과 달라지려고 묻어내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그 뭐 행보가 취임 이후에 지금 7개월이 지났죠. 행보가 다르죠. 그 일단 뭐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 네. 서병수 시장 계실 때 국제영화제 상당히 어려웠죠. 파행을 겪었고 형제복지원 문제도 또 공식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뭐 무상급식 네. 고등학교까지 이제 앞으로 2년에 걸쳐서 고등학교까지 다 되면 초중고가 전부 다 무상급식이 되게 되고 또 올해 1, 2월에 들어서 또 시행하고 있는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어린이집 7시 네. 반까지 또 운영을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 보편복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행보가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뭐 그 여론 추이가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걸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요즘에 오 시장님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욕적으로.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 1월부터 어린이집 7시 반까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네. 이제 또 1, 2월 달에 조정국면을 그래서 3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들은 또 개선을 하겠다고 네. 이러고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신공항 문제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부산 경남 부울경 지역에서는 신공항 문제 때문에 지금 오 시장님한테 오히려 좀 이 네. 몰리고 있는 오 시장님이 공세를 펴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도 같고 그다음 이번에도 또 이 영남하고 호남 지역의 광역 단체장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모여가지고 또 상당히 공생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고 이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오 시장님과 함께 일종의 대대적인 반격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거돈 시정, 오거돈 시장님의 6개월, 7개월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 네. 지금 많이 바뀌고 전임 시장과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지율이 20% 넘게 득표율 취임 당시보다 20% 넘게 빠진 제일 큰 이유가 네. 달라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거돈 시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졌어요, 시민들이. 기대만큼 실망이 큰 거죠. 왜? 달라진 게 없고 변한 게 없고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지난 6개월간의 시정의 어떤 변화와 계획을 기대를 했었는데 시민들 볼 때는 오히려 전임 시장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경제를 말씀드리면 지난 7개월 동안에 부산시 경제가 물론 과거부터 나빠왔지만 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녹산공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산에 배철수 차가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철수 차가 뭐예요? 네, 배철수 차가 안 팔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 네. 조선, 아. 철강, 네. 수, 이제 그 운수입니다. 운수. 해운 물류 운수. 자동차. 기본적으로 자동차, 조선, 뭐 해운 물류, 네. 부산을 떠받치고 있던 모든 기관 산업들, 제조업들이 거의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그 녹산공단 가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전부 임대 간판 다 붙어 있고 뭐 공장도 안 팔리고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경제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 시장 6권 동안에. 그다음에 또 하나 네네. 정책. 뭐 지난 7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부산시가 바뀐 것 같지만 이것도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돌고 돌아 서병수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 어떻게 다 수집해 오셨어요? 돌고 돌아 서병수 얘기 있습니다. 네. 왜? 오거돈 시장님은 오거돈 시장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오거돈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네. 이게 기존에 서병수 시장이 했던 정책을 지우개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우개조차도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 BRT. BRT 시장이 되자마자 공사 중단시켰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열어가지고 대단한 결론을 도출할 것처럼 했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비용 낭비하고 결국 대중교통 중심 도시 부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BRT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다시 BRT 또 해요. 그다음에 또 오페라 하우스 무슨 뭐 서병수 시장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일부 문화 단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인 것처럼 이것도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걸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시간만 3개월 보내고 다시 원한 대로 되돌아갔죠. 3개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했죠. 또 최근에 보니까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금 또 건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서병수 시장이 서울의 청계천처럼 부산의 환경과 어떤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공을 들였던 사업인데 네. 이것도 지금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공직사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엔 돌고 돌아 서병수다. 네. 시간 낭비하고 비용 낭비하고 오거돈 시정이 뭔가 엄청난 변화를 주고 네. 계획을 주고 희망을 줄 것처럼 했는데 단지 자기 이름으로 된 오거돈 표 정책은 없고 오직 전임 시장 정책을 지우개만 혈안이 돼 있다. 당연히 실망이 커져 부산 시민들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좀 주제를 좀 건너뛰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돌고 돌아 서병수고 뭐 전직 네. 시장의 정책을 다 없는 거로 지우려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서 저는 서병수 시장님하고 오 시장님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는 그 버스 중앙차로제 BRT라든지 오페라하우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찬반 논쟁이 강했고 그랬죠. 우리 부산 지역을 상당히 양분시켜 놓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여론 수렴을 잘 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듣고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전문가도 가세하고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왜 나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공론화를 시도했던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는 BRT는 공론화로 정하고 오페라하우스는 공론화로 하겠다 그랬다가 못한 것.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네.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수기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를 하는 게 공론화 민주주의라는 게 왜 나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슈는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병수 시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자꾸 공무원분들,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얘기를 하시는지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침소봉대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일단 정책 추진을 위해서, 공약 추진을 위해서 이 제도 개편을 이번 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 시장님 리더십이 좀 이번에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적극적. 그래서 좀 네. 기대해 봤으면 좋겠고 이제 소통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행복 소통국을 또 만드신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시민 밀착형으로 좀 더 이렇게 살을 부대끼는 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은 그래도 우리 부산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애정 어린 비판을 좀 해봅니다. 진해에 제1신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나섰어요. 부산시가 여기에 동의를 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신공항 문제도 지금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공항과 신항만 이 두 가지 이슈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보수 쪽에서 가덕 신공항을 반대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가덕 신공항이 부산의 미래를 견인할 확실한 장치였기 때문에 네. 다만 지난 15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동남권 관문공항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마찰이 있었고 네. 지방자치단체 간 마찰이 있었고 결국엔 엄청난 소모적 논쟁과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결론도 도출 못하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을 거치면서 그나마 타협책으로 내놓은 게 김해 신공항이었는데 네. 부산의 미래가 2030년 등록 엑스포 이런 큰 대형 저 부산의 10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한시라도 빨리 국제공항 네,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게 급하다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네. 김해 신공항이 차선이지만 받아들였던 거지 가덕 신공항을 반대하고 김해 신공항을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김해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오거돈 시장님이 지금 최근에 1년의 행보를 보면 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네. 뭐 어떤 보수의 시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종래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가덕신공항 추진할 때는 다른 지자체 대구 경북의 반발이 원체 심했고 그랬죠. 또 중앙정부는 이거 지방에 작은 공항 하나 만드는 정도 개념으로 쳤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네. 각도 세워야 됐고 근데 지금은 물론 국토부가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거돈 시장님이 보니까 지난 연말에 서울의 방송에 나가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의 중요성, 가덕 신공항의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공중전도 하고 계세요. 공중도 하고 계시고 네. 예, 또 아마 충고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예,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대구 경북 쪽의 정서나 내용도 네. 좀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남은 과제는 결국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될 건데. 네.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가덕 신공항 이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쪽에서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중앙정부하고 관계, 타 지자체하고 관계, 또 청와대의 어떤 의사결정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일들 네. 이런 걸 모두 아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번에는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부산이 한번 저 오시장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이 네. 부분은 그러면 교수님 네.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경남도 부산시 모두 신공항 가신 항만을 같이 주고받은 게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친항만이 걸려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뭐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둘 간에 일종의 좀 딜이 있는 거 아닌가? 네. 민주당 차원에서 조정이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확증이 없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네.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번 시장 선거 때 서병수 후보 이 공약은 신공항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해야 되고 네.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김해신공항 확장을 했던 것이고 가덕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우선 발전을 위해서 여야 보수 진보 떠나서 공항 문제는 이번에 좀 해결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남도와 우리 부산시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겠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 진 교수님, 저기 저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저희가 단 한 번도 가덕도 신공항을 하지 말자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때 공약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공약을 입안했던 사람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네, 신문 가덕도,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 오거돈 시장님 빼고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다 반대하는, 유보하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국책사업이라는 게 부산시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나 있었고 네. 이 결정을 흔들면 김해신공항의 제때 확장도 어려운 상황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 상황에 말이 없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가덕신공항을 선거 때 들고 나오면 그걸 누가 선거용 이슈로 생각하지 다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공약으로 내걸고 그 공약을 지금 실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선거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거 당시에는 정말 뜬금없이 가덕신공항 공약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후보가 공약을 낸 건데 그게 왜 뜬금없는 입장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당시 서병수 후보는 공약이 아니었잖아요. 네. 김해신공항을 받아들이는 거였잖아요. 아니요, 지금 명확히 인정을 하셔야죠. 그건 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부산을 위해서 자꾸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사안의 본질을 지금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적 없었고 오거돈 당시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맞았어요. 네. 다만 그 당시에는 김해신공항 사업이 정부 국책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가 바뀌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돼가지고 김해신공항이 확장이 되고 부산에 빨리 국제선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 네. 갑자기 정치권에서 선거용 이슈로 들고 나오니까 이걸 정치 선거용 이슈로 생각하지 그걸 누가 제대로 검토를 했던 뭐 공약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시에? 알겠습니다. 이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역시 드러나는데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최소한 갈 것 같아요. 기승전 신공항으로 그렇게 네, 갈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이 부분 또 같이 또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분 후에 이어지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주택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추종탁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전도 등 노인 교통사고 막을 수 있을까?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NN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